서훈 형님입니다. 여주 사는 여고생입니다. 이번에 운 좋게 쇼케이스 당첨됐는데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아이고 나흘 동안 울며 부탁드렸고 버스 4시간 타고 다녀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네, 한지민님. 오빠들을 꼭 한번 만날 수 있길 애타게 기도하는 예비 중학생입니다. 저에게 행운을 주세요 하셨는데요. 요즘 이분들 수많은 여학생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대세 아이돌입니다. 오늘 홍키라 스페셜 SF9과 함께합니다. 오! 네,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와, 남자만 네. 11명이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네. 산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하지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SF9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윈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네.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끼요미를 맡고 있는 끼요미 타운입니다. 귀엽네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영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랩을 맡고 있는 주호입니다. 목소리. 네. 들리나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SF9 꿀꿀꿀꿀이 왔어요. 꿀목소리 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차도남 희영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브레인과 사망여우 닮은 꼴을 맡고 있는 이상입니다. 사망여우요? 네.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피지컬과 보컬 맡고 있는 로운입니다. 외모 피지컬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밝은 빛을 맡고 있는 태양입니다. 아, 태양씨. 아, 이렇게 인사 다 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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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방송에서 만난 것도 처음인데 네. 인성씨. 네. 어때요? 난 아무래도 직속 선배라서 네. 더 떨리나요? 아니면 뭐 그대로 그래도 좀 더 편한 게 있나요? 사실 지금 너무 떨립니다. 아. 그리고 또 생방송이어서 네. 지금 너무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라디오. 네. 생방송을 많이 해보진 않아서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 카메라도 떨리고. 저희도 사실 오늘 DJ를 네. 처음 하는데 네. 자꾸 떨린다고 하면 같이 떨려요. 네. 사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SF9 데뷔 전에요. 응원 차원에서 돈을 좀 용돈을 와. 아 근데 제가 좀 드렸는데 아유 또 그렇게 하기 힘든 건데 예, 민아 씨가 예. 그걸로 또 반지를 맞췄다고 들었어요. 네. 다들 안 잃어버리고 좀 갖고 있나요? 아, 네. 당연히. 네. 오늘 끼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요? 휘영 휘영 씨. 진짜? 아, 진짜 네. 뭐예요? 저희 반지. 아. 아. 그 돈으로 그게 살 수 있나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진짜 반지 안에 건가? 이니셜도 있고 네. 저희만의 약간 그 색깔도 기념해서 멤버들마다 다 다르게 같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쁘다. 그래서 멤버 간의 사이가 정말 좋나 봐요. 이런 네. 것도 할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반지 덕분에 더 끈끈하게 다르게 좋아졌어요. 네. 혹시 그래서 네. 말인데 승현 씨가 해준 건 없나요? 저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네. 아, 이 친구 고맙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나중에 혹시 네. 기회가 되면은 식사로도 한번 할 수 있게 아 식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주환님께서 얼마 전에 회사 콘서트 때 FTR랜드와 같이 무대를 했잖아요. 그때의 소감 준비하는 동안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태양씨 네. 어땠어요? 저는 진짜 선배님들이랑 네. 같이 하는데 그 연습할 때도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그 무대 직전에 리허설 때 이제 막 긴장 풀라고도 하시고 막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즐겁게 네. 잘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신인이면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그쵸. 선배들이랑 하는 무대에서 네. 너무 다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주호 씨, 네. 콘서트 무대가 방송 무대하고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네, 뭔가 방송 무대에서 이제 저희 SF9끼리만의 무대를 하는 거면 네. 패밀리 콘서트에서는 이제 저희의 네. 진짜 가족 같은 회사의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 무대다 보니까 뭔가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더 힘내서 할 수 있는 좀 색다른 느낌의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희열까지. 네. 혹시 그러면 SF9 단독 콘서트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약간? 저희가 진짜 저희한테는 꿈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나라.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서연님께서요. 지난번에 방을 혼자 쓰던 영빈 오빠한테 룸메이트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오. 혹시 멤버들 룸메이트가 바뀌었나요? 라고 영빈 씨. 네.
룸메이트 생겼어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 혼자 쓰다가 네. 이번에 재윤이랑 네네. 주호랑 같이 쓰게 됐어요. 세 명이서? 네, 매니저 형까지 해서 네 명 네. 있습니다. 세 명이면 남자 세 명이면 좀 좁지 않나요? 그래서 2층 침대 좁죠. 두 개로 아. 해서 한 방에 있습니다. 아, 2층 침대 두 개? 네. 그럼 한 침대는 하나가 남겠네요. 매니저 형이 매니저 형이 네. 안 걸리네. 그래도 누가 있을까 봐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다른 멤버들도 네. 뭐 바뀐 멤버들 있나요? 영빈이 형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이제 네. 아, 원래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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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김유미 님입니다. 숙소에 벌레 같은 게 나오면 누가 잡거나 치워요라고 겁 많은 멤버들은 괜히 소리 지르고 도망 다니고 그럴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누가 겁이 없고 누가 겁이 많나요? 사실 저희 숙소에서 벌레가 몇 번 출몰한 적이 있는데 어, 어떤 거예요? 바퀴벌레 같은 거? 네, 바퀴벌레 나오고 거미도 한 번 나왔었는데 어, 무서워요. 저희 숙소 막내인 찬이가 제일 용감합니다. 아, 진짜요? 찬이가 겁이 없군요. 네. 네, 어. 네, 사실 벌레가 나오면은 네네. 이제 형들이 형들 방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제 저 방에 와가지고 찬이야 벌레 좀 잡아줘라고 항상 네 호들갑을 이렇게 막 떨면서 로운 아. 형이 키가 189인데 와우 네, 항상 그 키로 저한테 뛰어오거든요. 그래서 로운 형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 아, 로운 씨가 의외로 겁이 많군요. 네. 네, 아우 저랑 비슷하네요. 네 무서워요 진짜. 네. 지금 실시간으로 콩과 문자로도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몇 개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멤버분들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 주시겠어요? 네. 어, 네, 닉네임 정유진님께서 엄마가 다원 오빠 잘생겼다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셨다고 혼자서지만 되게 뿌듯했다고. 다원씨.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되게 넘치는 친구네요. 네, 좋아, 좋아. 잘 읽었네요. 네, 다음 혹시. 네. 네, 로운 씨가 민한 오빠 팬이라고 들었어요. 민한 오빠가 스페셜 DJ인 홍키라에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9230님입니다. 네, 9230님. 네. 아, 어때요? 그 왼쪽을 못 보겠어요, 사실. 에이, 우리 이제 많이 봤잖아요. 아, 네, 많이 뵀는데도 그래도 이게 팬심이 나는 게 그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약간 좀 신기하고 설레고. 예, 약간 그런. 아, 근데 이게 제가 정 뭐 있어서 멋있어 멋있죠. 네, 아 진짜 영광입니다. 훈훈하네요 방송을. 아, 그럼 로운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다음 사연. 네, 네. 고지현님께서 내일은 도로주행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필기 오. 기능 한 번에 다 땄는데 주행도 한 번에 딸 수 있겠죠? 부르릉 외치는 SF9의 응원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오. 오. 고지현님 꼭 한 네. 번에 면허 따서 네. 시동 걸어라. 오 예. 네. 제시가 있네요. 네, 꼭 네. 한 번에 따시길 빌겠습니다.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겠습니다. 윤하영 씨입니다. 이 멤버만은 같이 방에서 지내기 싫다 하는 멤버가 혹시 있나요? 어우 갑자기 사무치기였어요 지금. 방 공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성격 문제뿐만 아니라 네. 뭔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그럼 패턴이 네, 맞지 않으면은 네. 생활 습관 때문에 네. 제 룸메이트인 주호 씨가 네. 주호 씨요. 우리 주호가 예. 코골이가 아, 그래. 아. 정말 그 천장을 아. 올릴 정도로 공명감이 세서 상남자구나. 네. 그래서 아마 같이 쓰면 네. 내성 쌓이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저희 흘렀네요. 멤버들 중에 제 코골이를 버티는 사람은 재윤이 형밖에 없습니다. 아, 아 진짜요? 그래도 또 착하네요. 네. 코골이는 또 동생 옆에서 같이 자고 네.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아, 저는 못 잡니다. 예. 네 오늘 SF9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는 미션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보내실 곳은 우리 예능 꿈나무 다원씨가 안내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키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왜 나는 웃으시는 거예요? 아, 너무 잘 읽어서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SF9이 첫 미니앨범이 나왔어요. 와 타이틀곡이 부르릉. 네, 네, 네 맞습니다. 이죠. 노래 제목이 왜 부르릉이죠? 청춘을 향해서 시동을 걸겠다는 뜻에서. 청춘을 향해서. 네, 네. 부르릉을 표현했습니다. 오~ 노래 들어봤는데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르릉 걸어요. 시동을 걸어라. 부르릉. 그럼 한 소절 한번 불러주실래요, 민아 씨? 아, 그 이게 다예요. 아, 그래요? 시동을 걸어요. 혹시 멤버분들 중에 면허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어, 좋시. 어, 되게 많네요, 은근히. 네 분이 네 분인데. 면허 있으세요? 아, 네, 저 면허. 아, 면허 있습니다. 아~ 네. 같은 멤버로 만나신가봐요. 아, 룸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이번 앨범이 나오자마자 난리였어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말씀드릴까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뮤직비디오 사이트에서 1위고요.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에서 월드 앨범 차트 6위입니다. 와. 이게 들었죠? 와. 어땠어요? 네. 일단 믿기지 않았고요. 네. 더 열심히 하는 의미에서 주신 상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진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김인성공님께서 이번 부르령 활동에서 멤버들이 인정하는 가장 멋있는 멤버 누군가요? 라고 재윤 씨. 네. 재윤 씨가 봤을 때 가장 멋있는 멤버. 네.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휘영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휘영 씨요? 왜 휘영 씨라고 했냐면요. 네. 그 뮤직비디오 이제 저희가 나왔을 때. 네네. 그 얼굴 샷이라고 하나요? 그 썸네일. 썸네일. 네네. 딱 그 박히는 그 장면이 휘영 씨 얼굴 나오는 그 장면이었는데. 네.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휘영 씨가 맞습니다. 사진이랑 영상 이런 쪽에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 사진빨이 잘 받는다. 네. 그래서 보는데 되게 감탄이 절로 나오는 외모라서. 네. 어우. 근데 되게 잘 생겼어요, 진짜로. 네. 네. 저 잘 생긴 사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잘 생겼어요. 아, 네. 여기 다 잘 생기셨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리나님께서는요. 이번 컴백을 위해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신경 쓰고 준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곡을 준비하면서 네. 사실 저번 뭐냐 데뷔곡이랑 다르게 네. 뭔가 스웩 넘치는 안무와 또 예. 기술들을 준비해서 오. 이번에 무대에서 이제 보여드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반응이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색다른 면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진짜 여러 모습 더 보여줘가지고 네. 매력 발산도 해가지고 SF9도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네, 우선 타이틀곡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멤버들이 한 소절 불러주시면 바로 CD로 이어드릴 건데요. 어떤 분이 불러주실 건가요? 저랑 다원 씨. 네, 저희 몇 명이서 네. 태양 씨도 같이 네. 짧게 한 소절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시동 걸어라 라라라라라라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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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래. 네, SF9의 부르릉 듣고 오셨습니다. 김수진님께서 부르릉 가사 중에 주호 오빠 파트 어딜 봐도 모두 다 니나노 릴릴이야 모두 다 흔들어 내 젊음을 태우지 그만둬 이 부분을 구성직의 타령 버전으로 해주세요 하셨는데 주호씨 가능한가요? 아, 네. 아,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좀 아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데. 아니, 아니라 이게 사실 네. 저도 이게 녹음을 할 때 네. 많은 시행착오일 경우 저의 톤에 비해서 좀 높게 한 부분이라 뭔가 타령이 같으면서 좀 구수한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 네. 편하게 한번. 네. 하겠습니다. 네. 쌤 네. 어딜 봐도 모두 다 니나 노 릴리리아 모두 다 흔들어 네 젊음을 태우지 오? 그만둬 break it down now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장난 아닌데요 이게 원곡 버전인가요? 아니요 원곡 버전은 이제 조금 네. 이제 플로우가 다릅니다 아 그렇죠? 아, 입으로 좀 이렇게 플로우 아 방금이 타령 버전이었나요? 좀 이렇게. 구수한 버전 아 네. 이게 구수했군요 아, 너무 세련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세련됐던데 네. 멋있었습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네, 네 SNS로 릴마마님 찬이 부르릉냐 애교 버전 시켜주세요. 아주 아주 귀엽게라고 보내주셨는데 찬이 씨 네. 원래 버전은 어떤가요? 원래 버전은 살짝 부르릉냐 부르릉냐 많이 긁는구나 목을. 네, 살짝 긁는 버전인데 네, 그걸 좀 귀엽게 애교 버전으로 하면 네, 귀엽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뿌르릉냐? 소름. 미나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소름.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진짜 귀여워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팀에서 이제 미나 씨, 저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뿌잉뿌잉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장식을 좀 그런 고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뿌잉뿌잉큐. 네. 네. 다음으로 방송 중에 도착한 문자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8807님. 스케줄 끝나고 숙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주로 뭐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혹시 뭐 하시나요? 네.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거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두운 데서 책이 보이나요? 잡니다 사실 네. 이동 동안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다음 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그쵸. 휴식을 취하거나 그쵸. 밥을 먹거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죠. 네. 그땐 자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하예원 씨, 휘영아
빈지노의 아쿠아맨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애창곡이잖아요. 그, 많이 그렇죠. 하시나 봐요. 네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시작이 뭐였죠? 어항 속에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5, 6, 7, 8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부재중 전하는 나를 깔리게 하지. 와우 잘하네. 처음 봤어요 저런 모습. 아니 여기 뭐 SF9 목소리가 다 좋네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다 좋다. 네 그다음 9780님입니다 고3이에요. 수능이 269일 남았는데 아이고. 공부하려고 독서실 와서 영어 듣기 책 펴놓고 홍키라 듣고 있네요. 와. 수능 응원해주세요. 네. 혹시 수능 네. 보신 분 있나요? 다 봤어요. 네, 잘 보셨어요? 다들? 네. 네. 열심히 네? 봤습니다. 아, 되게 열심히... 수능 얘기 나오니까 되게 되게 조용해진다 갑자기. 네. 열심히 봤습니다. 네. 열심히.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하하님입니다. 민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하하님이요. 네. 이번 활동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시나요? 하고 싶은 색깔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네.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색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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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자기는 뭘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 있나요? 저는 네. 제가 이제 좀 특이한 색깔을 처음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아. 처음에 이제 막 회색 했다가 맞아 좀 맞아 파란색 쪽으로 갔다가 이번에 핫핑크 갔다 핫핑크. 지금 색이 좀 빠진 건데 네. 제 소원은 이제 그냥 검은 머리로 검은 머리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하죠. 네 머리 네. 관리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네, 그래서 진짜 잘 어울려요 지금 핑크색인데도. 아 저도 머리 색깔 좋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네 다음 이소비님입니다. 뮤비 찍을 때 NG 가장 많이 내던 멤버는 누군가요? 있나요? 사실 인성 씨? 네 제가 2층에서 네.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무서워서 NG를 많이 냈었습니다 사실. 무서워서요? 그 세트장이 네.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다치진 않으셨죠? 다치진 않았지만 네. 멤버들이 밑에서 놀려가지고 좀 슬펐습니다. 조심히 하죠. 공당이 가장 최고입니다. 네. 네. 다음 이가영님이요. 네. 영빈이 오빠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른다던데 자신 있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하트. 네 그럼 빠르게 하겠습니다. 인성 씨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어떤 노래죠? 맨날 하던 거요.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넌 어땠었는지 오! 지루한 일상 똑같았는지 김영빈 에. 기분 좋은 바람을 따라가 멀리 떠나는 상상을 해. 오, 좋네요. 아유 팬분들이 이러니 네, 달달하네요. 네, 안 좋아하실 수가 있나 싶네요. 네 윤하연 씨입니다. 주호 오빠 다음에 하고 싶은 컨셉이 발라드라고 했는데 발라드 한 소절. 그, 발라드요. 네 그 발라드라는 게 많은 네. 팬분들께서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좀 센 랩, 빠른 랩을 하다가 그쵸. 저도 좀 발라드적인 좀 느린 랩을 하고 싶어서 저희 이번 미니 앨범 1번 트랙 청춘이랑 네. 곡에 좀 비슷하게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제가 라이브로 아우.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좋죠. 네. 오. 네. 하겠습니다. 7, 8 Spin my life, 내 삶에서 널 걸러 내 본이 보이니 널 덮은 화려한 컬러 끌어당기던 중 내가 더 뚜렷해진 단지 너 없는 비포장겨 내 눈이 멀어. 와우 내 귀가 멀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다들. 아 진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SF9과 함께하는 홍키라 스페셜 저희는 잠시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이용기의 키스 라디오 저는 스페셜 DJ FTL랜드 송승현이고요. 저는 최민환입니다. 네 오늘 홍키라 스페셜 SF9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성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도윤지 씨께서 님께서 네. 재윤 오빠 부산 사투리로 설레는 멘트 해주세요라고. 와, 한번 갑시다. 부산. 네 가겠습니다. 가스나 이쁘네. 아우. 내랑 사귈래. 이거 네, 안 살래? 이건 너무 멋있었어요. 네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죠. 다음 분 홍민정님께서 이 멤버에게 이런 거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네, 다원 씨의 끼. 다원 씨의 끼요? 끼. 네. 영빈 씨가 다원 씨의 끼를 닮고 싶다. 네. 제가 봤을 때 영빈 씨가 충분히 끼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원 씨는 또 이제 더 활발하시죠. 약간 보면은. 네.
에너지가 넘치고. 아,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넘치지 않나 싶어요. 그쵸? 예. 아까도 애교도 막 그냥 막 하고. 서슴없이 막 하고. 네. 살짝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가끔 좋아할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살짝 사차원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사차원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운씨가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 판타지 YJ 태양 오빠 오랜만에 JYJ 김준수 선배님 성대모사 해주세요. 김준수 씨 가능합니까? 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뻐 예뻐 너의 하나하나가 빛이 나 눈이 부셔 예뻐 예뻐 너의 온몸을 꽉 안아주고 싶어 와우. 보이지 않아도 난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가 더 좋아 예뻐 예뻐 너의 all time 한편의 명작이야. 야 노래 너무 잘한데? 아, 비슷하다는 네. 느낌보다는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네. 진짜 잘한다. 거의 태양 준수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좋네요. 네, 네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부에서도 SF9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어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1부 끝곡입니다. SF9의 너와 함께라면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와. 2부에 다시 올게요.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더 라디오 월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애프터랜드 송승현이고요. 저는 최민환입니다. 네 오늘 홍키라 스페셜 SF9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단지님께서 치킨에 살고 있는 치킨에 살고, 살고 있는요? 아, 네. 치킨에 살고 치킨에 죽는 막내 찬이에게 묻습니다. 치킨 잘 사주는 멤버 순위 궁금해요 라고 치킨 잘 사주는 멤버 1위하고 꼴찌만 한번 정해보죠. 찬이씨.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옆에서 인성이 형이 눈빛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숙소에서 사는 네. 마티 형, 인성이 형이 가장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솔직하게 진짜로요? 네네 아. 솔직하게 이제 인성이 형이 일단 가장 네. 치킨을 되게 많이 사주거든요. 아. 또 막내라고 또 잘 챙겨주기도 하고 아. 돈을 좀 많이 쓰나 봐요 멤버들한테. 네 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좋은 멤버네요. 네. 네. 네 콩누나님 잘생기면 다 오빠라고 하던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라고 누나 팬분들이 오빠라고 부르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좋죠. 네. 아 좋아요? 네. 실제로 좋죠. 그런 분들이 아, 계십니다. 네. 네. 가끔. 가끔. 네. 저희가 이제 어때요? 사인회를 확실히 아, 저보다 네. 누나신데 네. 다운 오빠 해서 보면은 누나가 아니신데 아 동생이 아닌데.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맞춰주죠. 뭐 이렇게요 아니면 뭐 맞춰주죠. 누구누구야. 그래 좀만 기다리고 있어라. 오빠가 일 끝나고 인사해줄게. 동생처럼. 아. 또 그러면 또 이제 심쿵이죠. 그런 걸 좀 네. 팬분들이 원하시나 봐요. 좀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요? 어려지고 싶은 네. 건가?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니까 오빠라고 부르고 싶고 약간 사랑받고 싶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네. 와 근데 실제로 팬분들의 연령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대들이 많아요? 네, 10대, 다양하죠. 20대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모든 팬분들의 오빠이고 싶습니다. 오, 오~ 로운 씨 좋았습니다. 좋은 건 다가도 가요. 아닙니다. 로운 씨였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인기 있는 멤버도 다를 것 같은데 일단 10대 어린 팬들은 누가 제일 많나요? 찬이 휘영 씨 뭐 이런 휘영이. 이런 막내 네. 친구들이 또래들이 좋아하는군요. 네. 그렇죠. 네. 아, 네. 그럼 네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 아 죄송합니다. 아 말씀하세요. 아니요 10대는 조금 약간 형들 라인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막내들은 네네.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아 오히려 반대로. 네. 제가 네. 누나였다면 찬이 씨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지금 미성년자인가요? 네, 저 미성년자. 미성년자구나. 나이가 네.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18살 됐습니다. 네. 아 저희랑 8살 차이. 와. 야, 20대 또래 팬들도 많고 되게 10대 팬들도 많으시고 네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문자와 콩으로 도착한 사연들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빈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이소휘 님께서 N행시 잘하는 인성 오빠 N행시 네. 네, 홍키라로 삼행시 해주세요. 네. 삼행시 삼행시 자판기라고 네, 한번 홍키라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첫 번째 홍 홍키라 키 키위처럼 달콤한 이런 라디오 또 있을까요? 오~ 괜찮은데? 키위가 달콤한가요?
시죠? 달콤합니다. 간단한 퀴즈 있으니까. 다른데요. 원래 네. 홍키라로 삼행시 지을 때 네. 홍키라가 처음에 나오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홍기가 많이 떠오르죠. 네, 홍기가 많이 떠오르고. 네, 그렇죠. 홍. 그럼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네, 이혜은님께서 네. 27일부터 출근인데 예은이 누나 화이팅이라고 해주세요. 로운이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아, 오. 네. 오. 예은이 누나 화이팅. 정말 힘나겠네요. 로운 씨의 목소리가 아주 힘나겠어요. 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주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수환님께서 오디션 때 불렀던 노래가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뭐 불러? 보통 뭐 부르죠? 네. 좀 정해져 있죠 레퍼토리. 네, 네 그렇죠. 팝송도 되게 많이 부르고 다 네네. 다르죠. 네. 네. 팝송도 부르고 가요도 부르고. 네. 보컬이 아닌 분들도 보컬로 오디션을 보나요? 네, 아니, 같이 준비를 하긴 하죠. 아 랩도 네. 하고 노래도 하고 네. 아, 다 아, 하는구나. 진짜? 네. 아 진짜. 몰랐어. 뭐 하셨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빅뱅 태양 선배님의 I Need a Girl을 준비해서. 아, 진짜로? 네, 저희도 상무님 앞에서 한번. 아, 마음에 긴장하셨겠다. 네? 네, 긴장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네, 사실 긴장도 많이 했고 사실 많이 익숙하던 분이셔가지고 방송에 또 한번 비추신 적이 있으셔서. 저 유명하시죠? 네, 네. 저는 신기하게. 네. 약간 그러면 짧게 완소절만. 네. Girl. I need a girl. 뭘 해도 이쁜 몸매도 이쁜. 와우, 와우. 잘하네요. 네, 잘 자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영빈 씨가 한번. 네. 네. 박지원님께서 다원 오빠, 오빠가 여자라면 어떤 멤버랑 연애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박지원님과 한번 또 이렇게 연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원 씨, 네. 그만 부려요. 알겠습니다. 끼 부리는 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또 이런 거 보면 또 누나들이 좋아하겠죠. 아, 그럼요. 네, 다음 사연 태양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찬미님. 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저를 위해 재윤 오빠가 꿀목소리로 모닝콜 해주세요. 아, 역시 네. 모닝콜 할 시간은 아니지만 네. 네, 미리 한번.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네네. 위해서.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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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야 일어나. 오, 오~ 네, 달달하네요. 남자친구 같네요. 이거는 다시 잠들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SF9에게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신 분들은 또 보내주시고요. 네. 어디로 보내시면 되는지 스마트폰 카메라로 대충 찍어서 잘생긴 아이돌 로운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이래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대충 찍어도 잘생긴 아이돌 로운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그 감사하게도 그 팬분께서 잘 나온 부분을 캡처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분명히 못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잘생긴 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또 경순하시네요. 얄밉게. 아 근데 본인 네. 입으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아, 피지컬을 맡고 있어요. 네, 많이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NS로 판타지원 꽃님, 태양 오빠, 에디킴의 너 사용법 짧게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아 원래 애창곡이에요? 혹시 가능하면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네. 네, 에디킴 선배님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에요. 네. 한번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아, 부드럽게 무드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 부드러운 눈 마주칠 땐 미소 지어서 그녀를 웃게 해. What's a beauty 말을 것이오. 와, 와~ 좋네. 목소리가 달달하네요. 이 노래 승현 씨도 네. 많이 부르지 않나요? 예전에 많이 불렀었죠. 네. 근데 저보다 나은 것 같네요. 네. 네. 승현 씨도 괜찮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괜찮아요? 네네 고마워요. 시키려다 말았어요. 아 오늘 노래를 불러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김민경 님께서는요 로운이의 애절한 발라드 한 소절 듣고 싶어요. 와. 하셨는데 네. 로운 씨 네. 즐겨 듣는 노래라든가 네. 노래방 애창곡 있으면. 아, 네, 제가 되게 최근에 즐겼던 노래가 있는데 오. 폴킴 선배님의 B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짧게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 비가 또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챙길까 말까 TV에
맑음이라던데 님 마음도 헷갈리나 봐. 헷갈리나 봐. 누가 하는 거예요? 다원 씨네, 다원 씨. 아, 다원 씨가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얄밉다.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SF9 멤버들의 라이브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SF9의 노래방 대결! 대결! 네, 일단 멤버가 9분이십니다. 아, 그러네요. 5명, 4명으로 팀을 나눠서 노래방 라이브를 해볼 텐데요. 지금 앉은 자리대로 같은 팀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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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이름은 정했나요? 네. 네, 정했습니다. 네. 네. S9팀, 인성, 로운, 태양, 찬이고요. 와. F9팀입니다. 영빈, 재윤, 다원, 주호, 휘영. 네. 네. 와. 근데 팀은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숙소별. 사실 숙소별로 나왔습니다. 네. 아, 숙소별로. 네. 네. 나 사실은 다른 팀 가고 싶었다 하는 멤버 있나요? 혹시나. 아니, 왜 혹시나. 왜 이게 다들 눈치 싸움. 저희는 있으세요? 네. 저희는 네. 저는 저희 숙소가 정말 좋아요. 휘영 씨도 있고 재윤 씨도 있고 영빈 씨도 있고 주호 씨도 있어서. 재윤 씨. 저도 좋아요. 재윤 씨. 재윤 씨. 아, 얘기 네. 얘기한 줄 알았어요. 얘기 안 한 줄 알았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네. 숙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팀은 나눠졌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지금부터 각 팀의 대표가 나와서 노래방 라이브를 할 텐데요. 두 팀 중 점수가 더 낮게 나온 팀은 팬들을 위한 보물 영상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영상을 찍을지는 청취자 여러분께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저희 애프탤랜드가 나왔을 때 네. 저랑 승현 씨가 같은 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게 립스틱 바르고 서로에게 뽀뽀 5번 하고 네. 와우. 셀카 찍기 와우. 였거든요. 네, SF9 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진 팀이 찍었으면 하는 영상과 함께 과연 두 팀 중 어느 팀이 노래방 라이브에서 이길 것 같은지 네. 예상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S9 팀과 F9 팀 중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은지 정확하게 예상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물 영상 미션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보내주실 곳은 찬희 씨가 안내해 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럼 S9 팀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저희는 네, FT 아일랜드 선배님들의 새들처럼을 준비했습니다. 새들처럼. 아, 이거 점수 먹고 들어갈 수가 또 없죠, 근데. 저희는 아, 좋지만 아, 그쵸.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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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은 네,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때문에 혹시 일부러 생각하신 건가요? 살짝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점수에 신나는 그런 분위기의 곡을 부르고 싶어서. 아, 네. 생각하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난 씨랑 저 때문에 한 건 아니래요. 아, 사실 너무 심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F9 팀에서 봤을 때는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높은 점수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0점. 20점 너무 낮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20점 안 받아. 현실적으로 한 네. 78점? 75점? 75? 참고로 저희가 해봐서 합니다. 여기 점수가 무지 짜요. 잘 나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만점 나오신 분이 아이고. 없죠 지금까지. 네, 홈키랑 노래방 유명합니다 아주. 네, 혼신을 다해서 부르셔야 되고요. 네. 자 뒤에. S9팀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럼 SF9의 S9팀이 부릅니다. F챌랜드의 새들처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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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9!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Yo.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분주한 발걸음으로 돌리는 도심 속의 거리 숲속의 나무들처럼 빽빽한 빌딩들 사이 화려한 네온 사인 오늘은 이 도시 위를 날고 싶어 Come on.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싶어 저기 구름을
Oh yes I wanna touch the cloud hey. 하늘보다 낮으니까 hey. 내 손가락 끝이 구름 끝에 닿을 수만 있다면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답답한 일상에서 떠나보고 싶어 Let's get out now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now 저 하늘 위에 나 위에 뭔가 있을 것만 같아 저 하늘의 새들처럼 하늘을 날자 fly high fly 날개를 펼쳐봐 하늘만 바라봐 넌 날 수 있어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 와 대박인데요? 와. 98점. 와. 네? 와. 98점 나왔어요. 진짜요? 와. 네. 뭐야 이거 최고 점수 아닌가요 지금? 와 S9 팀의 최고 점수 새들처럼 점수가 98점이 나왔어요 진짜. 와 여기가 아마 최고 점수 아닌가요? 아, 정말 이게 노래방 기가 정말 안 나오는데 아 99가 있었네요. 아. 그래도 아. 1점짜리면은 98점이면은 와 진짜 최고 기록이죠 거의 네. 거의 최고 기록 진짜 와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네. 너무 네. 와, 잘했어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뜨거운 반응 보여주고 계신데요 몇 개 소개해 볼까요 네 양지훈 씨입니다 쾌양이 목소리 보물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잘하고 네 이소진님이요 짜란다 짜란다 와 아,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이혜민 씨가 선곡 센스 애들처럼 또 좋았죠. 코잉 28 써니님이 S9 벌써 이겼다. 예. Yeah. 그건 아직 모릅니다. 아직. 네. 네. 진영영 씨입니다. 찬일의 멋지다. 감사합니다. 원래 승현 씨 랩이죠 이게. 그렇죠. 제가 네. 했었죠. 재진 씨와 같이 했죠. 아, 네. 전다현님이요. 인성 오빠 목소리 시원하다. 아, 오, 감사합니다. 네 전예린 씨입니다. 로운 오빠가 있는 팀면 다 승리입니다. 하트. 아, 네. 임나경님입니다. 노래도 잘 부르는데 얼굴도 완벽이라고 보내셨습니다. 너무 다 잘하셨어요. 기대도 네.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잘하셨고 이번에는 또 F9 팀 차례입니다. S9 팀보다 점수가 잘 나와야 보물 영상 피할 수 있거든요. 혹시 어떤 노래 고르셨나요? 네, 저희는 CN블루 선배님의 외톨이야 준비했습니다. CN블루. 네, 아, 기대되네요. 예, 네, 기대가 돼요? 네, 예, 외톨이야. 외톨이야. 그처럼이냐? 대결입니다. 네, S9 팀에서는 몇 점 혹시 예상하시나요? F9 팀의 점수. 저는 네, 론 씨. 쿨하게 드려서 3점 가겠습니다. 3점이요? 3점. 네. 솔직하게 3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저는 95점 정도 나왔어요. 95점. 와, 95점이면 후하게 좋네요. 진짜 후하게 준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오기 어려워요, 진짜로. 98점이 정말 대단하게 나온 겁니다. 저 일단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했을 때도 좀 긴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신나게 좀 하고 싶은데 네. 신나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신나지 않았고 미쳤었죠. 미쳤죠. 저희 미쳤죠, 진짜로. 네, 그랬습니다. 네, 재밌게 했었죠. 네. 야. 네.
그럼 저희 준비됐으면 네. 네. 바로 들어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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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SF9의 F9팀이 부릅니다. 외톨이야. 아. 떨린다. 외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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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what? 벌써 봐봐 나를 봐봐 똑바로 내 두 눈을 봐 거봐 이미 나는 내 것을 보고 있어 Check it 1, 2, 3 시계 반을 맞춰도 보는 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틀린 yeah, yeah. 걸 알아 요즘 넌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이 잦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넌 내 앞에서 하늘만 바라보더라 너의 만남이 너와 나의 거리 멀어진 그리고 벌어진 남보다 못한 우리 사이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른 길 따라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른 길 따라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이 슬퍼하고 사랑의 눈물 지는 외톨이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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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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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knows 맘 몰라 1 2 3 4 5 6 7 and 8 수많은 밤을 세우면 나를 달리고 있어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Check it 1, 2, 3 말을 되새겨봤어 이리저리 둘러대는 건 말이야 Rhetoric야 Rhetoric야 다리 따라 뚜 Rhetoric야 Rhetoric야 다리 따라 뚜 Rhetoric야 Rhetoric야 사랑이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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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knows 맘 몰라 1, 2, 3, 4, 5, 6, 7, and 8 수많은 밤을 세우며 나를 달래고 있어 사랑이 가대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랑을 내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yeah. 이 밤이 가면 널 지워야겠지 그래 나 억지로라도 너를 지워야겠지 널 버린 널 생각하면 그리야겠지 Gone gone my love is gone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 길이 달아도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 길이 달아도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해 봐도 이렇게 해서 오늘 네. SF의 노래방 대결 우승팀은 아이스나인입니다. 예, 네. 축하합니다. 야, 이렇게 근데 사실 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네, 16점 차이가 나네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짭니다. 짜네요. 네, 혹시 소감 한마디 혹시 가능한가요? 일단 원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로운 씨 아주 아유 네 좋아요. 네. 네 일단 외톨이야 라이브에 대한 반응도 네. 뜨거운데요. 몇 개 소개해 볼까요, 승현 씨? 네, 박지현 씨입니다. 다원 오빠는 뭘 해도 잘한다. 아유 아닙니다. 다원 씨가 인기 왔네요. 아닙니다. 김윤정 님이요. 외톨이야를 F9 버전 라이브로 듣다니 유유유 영광이에요 유유 야. 감사합니다. 네, 또 안다이십니다. 오빠들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오. 판타지가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예연님이요. 와 휘영 오빠 랩 점점점. 아 너무 좋죠. 네. 네, 최민정 씨입니다. 재윤이 꿀 목소리 맞구나. 진짜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6051님, 영빈이 랩하는 거 대학교 힙합 동아리 오빠 같아요. 유유. 너무 설레서 기절하겠네. 감사합니다. 네, 9780님입니다. 주호 오빠 목소리 살아있네. 살아있네. 네, 근데 진팀은 약속했던 대로 보물 영상 찍어야죠.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네. 다양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와. 하나 뽑아볼까요? 네. 네, 아. 네,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떤 게 또 올지 기대가 네.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게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S 그 S9에서 네. 추천. 티 네. 저희 SF9을 좀 더 돈독하게 네. 하기 위해서 선배님들께서 립스틱을 바르고 뽀뽀를 하셨다면 좀 더 센 거. 네, 뭐죠? 좀 더 양쪽으로. 양 네. 저희 목까지 했어요. 목까지 했어요. 목 세게 못해요. 목 세게 못해요. 못하겠네요. 네, 상황에서 지금 네. 저희가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네. 벌칙, 지금 벌칙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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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하려고 했고요. 자, 왔습니다. 그 와중에 왔고요. 총 몇 장이죠? 5? 네 장입니다. 네 장인데 이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긴 누가 뽑을까요? 네, 이긴 팀 중에서 한 분이 뽑는 게 맞겠죠? 네네. 네. 찬이가 네, 제가 뭐 잘 뽑아주세요. 네. 다 드릴 테니까 하나만 펼쳐주세요. 네, 네. 저희 막내 네, 앉아서 찬이 씨가 네 장 중에. 찬이 씨도 신의 손이니까 네. 믿을게요. 네. 좀 강한 걸로 뽑아주십시오. 강한 걸로 한번. 네. 근데 분들이 보이지가 좋아하는 않기 걸로. 때문에 이거는 그 네. 살짝 열린 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도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네. 아 빨리 오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본인이 해주세요. 아 네. 네. 오픈해서 또박또박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과연. 네 벌칙은 네. 해피 꿀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진팀 엉덩이로 이름 쓰기 궁디 팡팡도 같이요. 아, 약하네요. 정말 귀여운 네. 반칙입니다. 네네. 네. 근데 네. 또 SF9 분들이 저희처럼 이거 바르고 할 순 없잖아요. 그쵸? 네. 귀여운 거 이게 너무 돼요. 약한 관계로 하나를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돼요. 뽑아야죠. 너무 정정당당하게. 네. 네. 다음에는 태양이가 한번 뽑을래요? 그럼 제가 한번 네. 센 걸로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네. 나와라 나와라.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걸로 그러면 네. 펼쳐주셔서 네, 한번. 태양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051님 진팀 멤버들끼리 백허그 하면서 뽀뽀해주고 이런 거 나와줘야죠. 사실 요거는 네. 이제 멤버들의 그런 약간 네. 좀 더 약간 돈독한 그렇죠. 우애를 볼 수 있는 네, 그 볼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한번 되지 않을까. 네, 또 팬분들은 또 좋아해 주실 거예요. 그럼요. 네, 너무 네. 이 영상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따로 촬영해서 홍키라 네.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S9 팀이 네, 이길 거라고 정확하게 예상해 주신 분들 그리고 보물 영상 미션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 와. 시간에 노래방 라이브 열창해 준 SF9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멤버들 앞으로 도착한 질문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휘영 씨부터. 네. 조미선 씨죠. 네, 네. 조미선 씨께서 여전히 F에서 찬이랑 휘영이가 둘이 잘 어울리네 하는 거 한 번씩 해주세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킬링 파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서로 이제 랩을 하면서 이게 하는 건데 네. 나부터 먼저 쳐줄게. 휘영 씨부터. 예.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 입가에 미소가 그래 둘이 잘 어울리네. 괜찮다. 이게 약간 나름 이게 있네요. 괜찮네요. 네. 듣기 좋네요. 어택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네.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래 둘이 잘 어울리네. 아 뭐야 휘영 씨한테 죄송합니다. 찬씨가 너무 셌어요. 가사가 휘영 네. 네. 씨랑 그다음 찬이 씨 잘 어울리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줄까요? 네 오지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네.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6번 트랙 정글 게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가 인상적입니다. 게임 BGM 같은 이 노래. 진짜 그 와중에 다원 씨 목소리는 거의 진짜 정글에서 온 줄 알았어요. 뭐 타자님이 있으면 좋단. 네. 다음 사연 로운 씨가 한번. 네. 네. 그 1170님께서 다가오는 22일이 20대 첫 생일인데 찬이의 귀여운 생일 축하 메시지 받고 싶습니다. 네. 찬이 씨 한번 해주시죠. 네. 누나
생일 축하드려요. 귀엽다, 귀엽다. 뭘 해도 귀여워요. 이 그러니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네. 뭐 제일 싫어요. 네, 네 한번 더 읽어주세요. 네. 네. 어, 제가 한번 읽을까요? 네. 네, 어, 김나영 씨께서 네. 보내주셨는데 태양 오빠 낯가린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아, 낯가려요? 저는 안 가리게 생기셨는데. 네, 또 가리실 수, 네, 그쵸. 네, 네. 자, 그 제가 원래 사실 낯을 좀 많이 가리는데 네. 오늘 좀 선배님들 뵙고 라디오 아. 하니까 좀 흥분돼가지고 아. 좀 막 말하고 싶고 막 그런 거. 흥분돼요? 아, 네. 긴장이죠? 네. 흥분 말고요. 네, 아, 좋은 흥분. 네, 좋은 흥분으로. 아, 네. 제가 그때. 네. 다음 구이상공님입니다. 네, 다원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구이상공님께서 인성 오빠 수강 신청 성공하는 꿀팁 있나요? 오, 라고 하셨는데 아. 인성 씨 같은 경우에 또 굉장한 또 고학력자십니다. 아, 오, 네, 네. 아, 자타공인. 아, 제가 지금 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오. 재학 중인데요. 네네. 수강 신청을 성공을 잘 하려면은 어, 첫 번째는 일단 손을 잘 푸셔야 되고요. 오. 두 번째는 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PC방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런 게 있나요? 진짜? 네. 인터넷이 진짜 빨라야 돼요. 네, 진짜 어. 빠르지 않으면은 진짜 네. 좋은 수업들을 다 놓치기 때문에 아, 또 정말 좋은 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세연 혹시. 네, 뭐 태양 씨? 네. 윤나경 님, 오빠들 올해 꼭 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 있으면 알려 주세요. 아, 혹시 소원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하나. 네. 네. 어, 저희가 사실 첫 번째 데뷔 앨범 제목이 팡파레인데 네네네. 그때와 저는 똑같이 가요계에 팡파레를 올리고 싶습니다. 아~ 아~ 또 휘영 씨가 또 한번 멋있는 말 한번 해주시네요. 네. 네. 네, 다음 사연 5061님입니다. 네, 영빈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5061님이 라디오 보다가 너무 웃어서 등짝 맞았네요. 유유. 그래도 SF9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문자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SF9과 함께한 홍키라 스페셜 이제 마칠 시간이 야.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너무 아,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네,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맙죠. 사실 우리도 저희도 떨렸는데 같이 네. 해줘가지고 더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홍키라의 홍 DJ 대신 와가지고 긴장이 네. 되고 많이 부담이 되는데 또 저희 회사에 이렇게 후배분들과 같이 하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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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제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죠, 다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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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실 계획인가요, 활동은? 앞으로 한 달가량 더 남았고요. 오. 저희 부르릉 더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또 일본 진출 앞두고 있다던데 네. 맞나요? 4월 달에 네. 이제 일본에서 쇼케이스를 감사하게도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 활동도 한국 활동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쭉 성장하는 SF9 기대하겠고요. 오늘 SF9 보기 위해서 오픈 스튜디오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팬분들 네. 그리고 홍키라 가족분들에게 끝인사 해주셔야 하는데 대표로 오늘 제일 말을 안 한 멤버가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휘영 씨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아 좋아. 휘영 씨가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불러주신 거. 휘영 씨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아, 사실 제가 형들이랑 멤버들이랑만 있을 때는 네. 되게 까불랑까불랑 많이 거리고 애교도 많이 부리는데 네. 저 대선배님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니까 네. 무대에서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일단은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항상 열심히 하는 SF9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르릉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오. 네, 오늘 SF9 덕분에 월요병을 싹 날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홉 분 보내드리면서 SF9의 여전히 예뻐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